LG이노텍도 빨리 넘겨서 말씀드릴게요. 뭐, 별 내용 없어요. LG이노텍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동영상 전략을 올려드렸는데, 뭐, 별거 없어요. 그냥 LG이노텍 33만원 수준에서의 흐름이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으로 인식을 하십시오. 응? LG이노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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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G이노텍. 지난해 4분기에 120%가 올라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. 왜냐면 2019년도 순이익이 1,000억이었어요. 올해 계속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돼서 1조를 넘겼습니다. 다른 쪽에서는 하다못해 우리가 좋아하는 IT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이 하향돼 버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는 S 안 네, 죄송합니다. LG이노텍은 이렇게 계속 상향입니다. 영업이익도 1조를 넘겨요.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도 계속 상향이에요. 그리고 많은 증권사가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은, 그리고 평상시에 PER 밴드에 비해서 최하단부. 굉장한 건데 사실. 결론적으로 이 LG 이노텍의 경우는 펀드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인식하십시오. 지금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? 월봉 기준에서 하방이 상당하죠. 상상을 초월하죠.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강해요 이게. 응? 시장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LG이노텍이 한번더 표출해주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제 좀 수반돼야 돼요. 거래는 충분히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. 다시 이제 상승형태 확인형 상승이터 확인형이 형성이 돼 있고, 이 부분이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강화 부분이 좀 연출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. 만약에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또 만약에 눌려진다 해도 LG이노텍은 진짜 여러분들이 필히 가지고 계셔야 될 종목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시는 게 옳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LG이노텍도 올려드렸어요. 장중에, 그죠? 장중에 올려드렸고 동영상도 올려드렸어요. 그래서 동영상 그 링크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G이노텍 대단한 거죠. LG이노텍의 기준 흐름도.